혹시 제가 요즘 지인들 추천으로 먹고 있는 유산균이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으려나요? 그러니까 이름이 혹시 이게 아 포스트 포스트바이오틱스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윤경 씨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산균을 이열 처리를 해서 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. 그렇구나. 근데 그린 요구르트하고는 달리 칼로리가 없어서 유산균과 유산균의 대상물이 윤경 씨의 장 건강 면역 세포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. 이게 바로 열 처리가 된 거네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장에 나가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게. 유산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균,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장 속에 도움을 주는,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, 그걸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붙였죠.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같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있다는 걸또 알게 되고, 그걸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프로와 프리를 같이 먹자.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바이오틱스고요.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유산균이 물질을 만들어내고, 그 물질이 결과적으로 유해균들을 죽이는 건데, 그 만들어내는 물질, 대사 산물들을 먹는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균이 아니라 그 균이 실질적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, 그 물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우리 맨날 김치만 먹고 이러다가 정말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고 발전하고 있군요.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유해균들이 줄게 되니까 대장이나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결과적으로 할 일이 좀 줄게 됩니다. 그러면 그만큼 다른 쪽의 면역에 신경을 쓸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건강이나 또는 어떤 질병의 발병도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. 정말 장 건강이 약간 면역력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는 저희 생생정보원장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죠. 그렇죠. 이제 포스트까지 나갔어요. 위산이나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액 등에 대해서도 영향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빨리 유해균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4g 정도 하루에 섭취하면 되는데 4g 정도면은 우리 작은 티스푼 한 개나 한개반 정도 되거든요. 그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장내 이제 가스가 차서 그럴 수 불쾌하게 되니까 그 용량만 좀 지켜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4g이 듬뿍 뜨면 4g이 넘겠죠. 그러니까 잘 보고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힐링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. 좀 어떠셨어요? 바쁜 일상을 떠나서 경치 좋은 이곳에 와서 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면역력이 막 좋아질 것 같은 기대심이 생기더라고요.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제 일상에 바로 접목해서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좀 생겼어요.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잖아요. 예. 벌써 마음이 다 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면역력 이겨내자!